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현장 대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이번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요 내용은 로봇랜드 인근 해수면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와 국도 5호선 로봇랜드 진입도로 조기 개통, 그리고 로봇랜드 내 콘텐츠 구축 지원 등입니다. 아울러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과 주차장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로봇랜드 조성 실행 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이를 계기로 기존 공공부문 사업에 이어 민간 부문 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8,530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로 침체된 마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